안녕하세요. 오늘 용산 전자랜드에 방문해서 오디오 아이쇼핑을 해보겠고요. 지난번에 짐벌 없이 촬영을 세운상가를 한번 해서 죄송스러워서 짐벌 구입했고요. 지하철 타고 가봤습니다. 저와 함께 즐거운 아이쇼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래곤시티라고 좀 새로 생겼어요. 일단 전자랜드 구간 쪽에서 2층을 한번 올라가면 수입 오디오 중고와 신품을 모두 취급하는 용산에서 가장 큰 오디오 매장이 집결한 곳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촬영 협조를 좀 해주실까 미리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가서 가능하다고 하면 촬영을 들어가서 진행을 했고 아니라고 하면은 밖에서 좀 촬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저렇게 될까봐 걱정 좀 했죠. 삼성사라는 곳으로 기억하는데요. B&W, 뭐 소너스, 파베르 뭐 이런 제품들이 좀 있네요. 일단 매킨토시 제품들도 앰프 쪽에서는 좀 가장 많이 있는 걸로 봐서 B&W와 역시 매킨토시가 가장 좀 대중적으로 오디오인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또 매킨토시다 보니까요. 그런 비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매킨토시 C53 그리고 MC46이 파워 모습이고요. MC275, 뭐, 75 같은 모델들도 있고, 파워앰프가 모노모노로 되어 있는, 제품도 인상적으로, 워낙 레벨미터가 크기 때문에 좀, 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임팩트가 좀 크죠? 그렇고요. MC1.25K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 정말 사이즈가 일단 유용이 엄청나고, 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레벨미터, 거의 하프 사이즈 앰프만한 크기입니다, 저 레벨미터가. 매킨토시를 아주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멋있고요. 바로 근처에 위치한 이렇게 매장 유리문 안쪽도 있지만, 이렇게 바깥쪽도 있습니다. AR2AX, JBL S119, 4312G도 보였고요. 이렇게 소소한 저렴한 제품들도 대부분 중고 수입 오디오 쪽은 좀 중고가 하이엔드 위주라면 이렇게 저렴한 제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요. 직접 다양한 제품을 보는 데에는 대형 매장도 좋지만 이런 용산 전자상가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즐거운 아이쇼핑 정도 정보 수집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유리를 투과해서 이제 보고 있어서 제가 좀더 고급 짐벌을 구입했으면 렌즈에 PL 필터를 썼으면 요 유리창의 반사가 확실히 적었을 텐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매장이고요. 보통 하이엔드 제품들이 좀 위주가 많은데 요 매장 같은 경우는 중급형 제품들도 상당히 많고 클립시 포르테도 보이네요. 제가 최근에 리뷰를 했었는데요. 셀레스천 SL6도 보이고 오디오 리서치 카운터포인터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탄노이를 비롯한 빈티지 제품이 좀 비중이 높은 매장인 것 같습니다. 보면 파라곤 보이시죠? 이런 상당히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기종들도 전시가 잘 되어 있었고요.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매장이 이제 평일에 방문을 했는데 좀 비어 있었어요. 절반 정도 비어 있고 절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특정한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은 꼭 매장에 연락을 하시고 방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앤틱 제품들도 참 멋스러운 것 같아요. 또 다른 매장인데 손님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 보진 못했고요. 바깥쪽에서만 이렇게 살펴보는데 뭐 드비알레 뭐 이런 액티브류 제품들도 꼬박꼬박 다들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군데군데 LP, CD 이런 소스를 판매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용산 전자랜드는 가끔씩 LP 벼룩마켓도 열리니까 뭐 대단한 메리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즐거운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매장까지 굳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렇게 바깥쪽에 전시하는 곳들도 있고 사장님께 문의하면 안쪽에 더 다양한 음반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고 LP를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은 단골이 되면은 새로 매입이 된 수량이 좀 많이 들어왔을 때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방문하면은 디깅을 하는 즐거움이 더욱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오디오 파일이기 때문에 오디오 파일 섹션 좀 한번 열심히 열어봤습니다. 다른 매장인데 JBL S4700 같아요. 그리고
뮤지컬 피델리티 올인원도 보이고, 이것도 왼쪽은 스완이네요. 요 돌보이 좀 오래됐는데 이것도 저렴하고 괜찮고요. ATG 19로 보입니다. 저는 ATG 19를 좀 좋지 않게 사용을 해봤고요. 로텔의 제품들 마란츠, 리크 신형 CDP, 스테레오 ST130이라는 모델, 쿼드, 탄노이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요. 이클립스라고 저 동그랗게 생긴 거 이클립스 모델인데, 미션이랑 이클립스 저런 모델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좀잘 옛날에는 매물이 많았는데 요즘에 좀안 보여서 못 써보고 있네요. 리크도 신형 있고, 비에노 구형 베어랩 시리즈 그것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일반 대중적인 분들에게는 이 비에노가 굉장한 고급 모델이면서 또 우리 전통의 오디오 매니아들에게는 또 선호도가 높지는 않은 JBL L100 신형이고, 쿼드 신형 톨보이, 리복스 톨보이, 그리고 이거는 하베스 40.1 같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게 약간 프리뷰 모니터 되게 작은 모니터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품 정보가 살짝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보스 제품들, 클래쉬 제품들, AV 쪽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도 제품들도 볼 수가 있어요. 다임도 있고 클래쉬도 있고요. 오락기 에뮬레이터를 오락기 형태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손만, 왼손만 가지고 버튼만 누를 수 있어서 열심히 얻어 터졌습니다. 아프네요. 네, 또 다른 매장이고요. 이쪽 매장 같은 경우는 매직코 제품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S5도 있고 A1, A5, 또뭐 M 시리즈도 하나 보이는 것 같고요. 카르마도 보이고 익스퀴즈 레퍼런스 1 정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방가르드도 있고 스피커 라인업이 좀 그래도 매장마다 좀 특정 브랜드 위주로 좀 하는 곳이 있고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매직코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앰프들도 뭐 다양한 앰프들인데 마크랜슨도 있고 오디오넷도 있고 오디오 에어로 그리고 EDGA 이런 제품도 있고 마스터 사운드 제품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유튜브 하고 있는데 촬영 좀 해도 될까요? 하면은 네 하고 그냥 깔끔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위주였고요. 그냥 뭐 그러시던가 하신 분도 계셨고 이렇게 닫힌 곳들이 많은 게좀 아쉬웠습니다. 다음번에 좀더 주말 때도 오히려 더 많이 열것 같으니까 그럴 때 반응이 좋으면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막 크레빈슨 크로스오버 저런 모델들 이제 좀 귀하죠. 올릭 진공관 포너앰프로 보입니다. 국내 진공관 브랜드로서 대표 주자 중 하나죠. 수출도 좀 많이 하고요. 턴테이블, 고급 턴테이블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바꾼, 사투리 그 회로를 쓰는 게 보이고, 타이탄, 뭐 전원장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그 매장마다의 특징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재밌게 볼수 있었고요. 마이크로 세이키 쪽 신형인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이제 깨끗하게 손을 본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는 파인 오디오 보이고, 보컬 같은 경우는 그랜드 유토피아 EM 레벨이 보이고, 골드문트, 오디오 갤러리 쪽하고 좀 연관이 좀 많은 업체인 것 같고요. 뭐, 쿠즈마 에어라인 토남도 보이고, 골드문트 로고스 상급 모델도 보입니다. 세 덩어리니까 거의 아나타 정도 될것 같은데요. 골드문트가 워낙 이제 라인업이 많아져서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팔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하이엔드의 전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렇게 고급 모델들은 여전히 유한 고유의 특징이 잘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매장이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메르디안 이게 DSP 7000이나 8000 모델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리뷰했었던 BMW 801도 보이네요. 매트릭스. 윌슨 베넷이 SM이터 턴테이블 고급 턴테이블들이 참 많아요. LP 아날로그로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이 페이지 컷도 있고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도 한 군데 제가 있는데 손님이 한번 들어오셨는데도 매킨토시 턴테이블을 문의하시는 분이 한분 계셨었어요. 굉장히 아날로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기 괴벨 스피커 다빈노블레스 정도 레벨이 되는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CH 프리시전과 함께 전시가 되어 있는데, 괴벨 정말 엄청 고가죠.
한번 꼭 들어보고 싶고, ATC 뭐 150P 정도도 보이고, 골드문트와 BMW 역시 가장 흔한 게 골드문트와 BMW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쪽은 어느 매장을 방문하셔도 대략적으로 육안을 보시고 청음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매그넘 다이너랩의 튜너 제품들이 보이네요. 디자인이 참 좋은 튜너 브랜드죠. 제네바 제품 있고 DCS-L가 제가 리뷰했었죠. 그리고 베르디 클럽과 함께 다양한 제품들, 클라세 신형. 클라세가 옛날만큼 좀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신형들은 고유의 독자적인 디자인 좋은 것 같고요. 언제나 인기를 가지고 있는 테크닉스 턴테이블, 제네바의 올인원이나 블루투스 스피커들도 다양하게 전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네요. 탄노이 신형이 좀 더 비중이 높아 보이고, 저쪽에 제가 또 리뷰했던 비비드 오디오 B1 또는 K1이 보이네요. 리뷰했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리뷰 비비드 오디오를 검색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클립도 가능하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디스 앰프, 쿼드 앰프, 클립시도 보이고, 제네바나 뭐 저런 다양한 제품 라인의 초형 제품들도 꾸준히 전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 비에노 베오랩 50 정도 되는 스피커입니다. 베에노가 전통의 오디오 매니아들에게는 약간 인지도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요 모델 정도는 이게 켜면은 위쪽에서 싹 트위터 올라오거든요. 제가 들어갔을 때 이 모델을 켜주시진 않았지만 방문했을 때 다른 스피커를 켜주시면서 들어볼 수 있게 배려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비에노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전시해 놓은 매장입니다. 틸도 보이고 틸 2.3 뭐 이런 모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윌슨 CUV 신형 계열 톨북스프도 하나 보이고, 마크레빗은 프로시드 마드리갈 제품이죠. 저것도 저도 프로시드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마크레빈슨도 구형 제품들도 신형 제품들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스까지 보이네요. 예. 곳곳에 저쪽에 AVP 프로시드가 안쪽에 또 보이고, 예. 여기는 또 다른 매장인데 빈티지 쪽인데 이게 웨스턴일 것 같아요. 웨스턴에 저렇게 랙에다가 앰프들이 모노모노로 들어가 있고 프리앰프도 거대한 타입이 들어가는데 웨스턴이 좀 전시가 되어 있고 알텍, JBL 왜 저렇게 빈티지 혼 시스템이 가장 메인이 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쪽에 또 다른 어떤 기종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안 열린 것 같아서 못 들어가 봤습니다. 또 다른 매장인데 페이지 리니어 제품이 보이네요. 이것도 구형인데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서 반갑고, 티볼리도 있고 어드밴스 어쿠스틱 제품들이 좀 있네요. 보급형 제품들이 어느 정도, 중보급형 제품들이 어느 정도 있는 매장으로 보입니다. 한쪽에 BMW나 중고 위주인 매장으로 보이네요. 네, 이쪽에서도 비에노 모델 좀 볼 수 있었네요. 비에노에 저렇게 싹 올라오는 저게 이제 자동차에도 고급 옵션 들어가면은 저렇게 올라오는 면은 일반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대중적으로 그런 곳이 되겠고, 여기도 출장 중이라고 적혀 있어서 못 들어가 본 매장인데 또 CH 프리시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음반들도 여러 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뭐 오디오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드릴 만한 전향적인 음반들로 잘 갖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쪽 신관 끝쪽으로 가보면 이제 장식장 판매하는 곳 두 곳 정도 있는데 그쪽을 지나서 신관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한번 가보실 만해요. 한번 제가 쭉 한번 감아봤고요. 안으로 가다 보니까 유튜브 마크 있어가지고 봤더니 유튜브에 이제 촬영을 돕는 그런 스튜디오 세팅을 해주는 그런 매장인 것 같아요. 굉장히 넓게 자리 잡아서 저도 유튜브로서 관심이 갔고요. 언젠가 좀 제가 잘 되면 저렇게 크로마키도 사서 합성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해리움이라는 매장인데요. 지금까지 방문한 곳 중에선 가장 친절했습니다. 신품을 판매하는 곳이어서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면서
응대해 주셨고, 정말 부담 없이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곳이라서, 신관 쪽에 위치해서 접근이 약간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신품 쪽 제품들 보시는 분들 꼭 한번 방문하셔도 좋은 서비스, 뭐 제가 뵀던 분에게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매킨토시와 BMW 제품이 가장 보였던 것 같고요. 클립시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헤리움이었습니다. 여기. 최근에 라스칼라 모델이고요. 최근에 리뷰를 했지만 이건 신형인 포르테 4가 되겠습니다. 헤리티지 클래시 헤리티지 라인업이 클래시 혼까지 거의 모든 제품이 거의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클래식한 디자인에 현대적인 감각의 그릴이 적용돼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이고, 클래시 AV 라인업의 제품들 대논 온쿄 AV 리시버들도 빠짐없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편하게 해주셔서 BMW D4 시리즈 802 D4로 보입니다. 이것도 좀더 가까이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워낙 인상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고, 고급스러우면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비싸지만 또 완전히 손에 닿을 수 없을 만큼은, 물론 802와 800은 여전히 비쌉니다. 매우 비쌉니다만 아래 라인업의 제품들도 상당히 다양하니까 조금 더 대중적이면서도 고급적인 느낌을 잘 가지고 있는 게 BMW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도 이런 클립시 액티브 모델들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안쪽으로 가봤더니 게임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자동차 게임도 전용 의자와 핸들에 앉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한 손으로 조작해야 돼서 제가 기어를 안 넣고 악셀만 밟고서 왜안 나가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어를 수동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어 놓고 한손 주행과 한손 기어 변경이라는 아주 위험한 행위를 해보고 있습니다. 운전을 못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아주 잘 못하고 있고, 바깥으로 아예 나가려고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꼭 오디오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게임도 간간이 체험할 수 있고, 영화도 보실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자랜드는 오디오를 보는 것 외에도 다른 다양한 장점이 좀 있는 곳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쪽을 또 나와서 다른 쪽에 가봤을 때뭐 한우 오디오라고 보이네요. 이쪽에도 신관 쪽에도 또 다른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매장이 뭐한두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간 쪽인데, 프로젝터 전시가 돼서 봤는데, 이제는 프로젝터가 소매로는 거의 안 팔리는지 완전 도매로만 판매하는 창고식으로 바뀐 모습까지도 보이는 프로젝터 시장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죠. 그래도 전 여전히 좋아합니다. 요맨 끝쪽 구간의 맨 끝, 신관과 이어지는 쪽인데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장식장 판매하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맨 끝쪽으로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하고 함께요. 장식장까지 보시고 싶으신 분은 끝쪽 한번 꼭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고요. 지하 쪽에는 각종 오디오 부품, 전자 부품들이 좀 판매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동광 사운드, 방금은 뭐 JB의 빈티지 유닛 같은 게좀 보이는 곳, 오디오 매장도 있었고, 동광 사운드라고 옛날에 진짜 저가형 케이블들 정말 많이 판매됐었죠. 저도 지금 한두 조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각종 커넥터들이 있기 때문에 전용의 케이블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 요청을 드릴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꼭 동강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들도 그런 지원을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카날의 케이블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미터 단위로 끊어서 살 수도 있고, 제작을 요청할 수도 있고, 각종 젠더와 커넥터들 보이고요. 뭐그외 스위치나 뭐 토글 스위치, 다양한 전자 제품들 판매하는 곳이 과거보다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렇게 부품들 판매하는 곳이 있고, 전자 부품을 사는 데에는 용산보다는 세운상가가 훨씬 뛰어나고, 서초보다는 용산이 좀더 훨씬 더 앞선 그런 정도의 물량들이라고, 뭐 매장의 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각종 스위치 유류를 판매하는 곳, 이런 것들도
구석구석 잘 살펴보면 아직도 남아는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 1층을 제가 한 번씩 다시 살펴봤는데, 저도 한 여기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한 2, 3년 만에 온 것 같은데, 과거랑 또 많이 달라진 모습에 뭐 3D 프린터라든가 뭐 드론 같은 거 이런 거 판매하는 곳들이 좀 더 많이 늘었다라는 점이 좀 달라진 느낌이고요. 바깥으로 나와 봤습니다. 즐거운 시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즐겨 보신 분들 많으시면, 제가 서초에도 국제전사센터 오디오가 또 하나의 메카잖아요. 그쪽도 또 다녀오는 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